이렇게 너무 귀여운. 보이시나요? 얘를 제가 딱 써보고 그 뭔가 성취감이 대단하거든요.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 2018년도에 새롭게 나온 신상 뷰티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또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신상 뷰티템들을 모아서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약간 들뜬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고 신상템들을 구경해보러 가실까요? 우선 스킨케어부터 시작할 텐데요. 바로 요즘 아주 핫한 이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입니다. 이 패키징부터 저 너무나 심쿵했어요. 제가 로지 골드 색상을 진짜 좋아하는데 패키징을 열자마자 이렇게 막 분홍색 로지 골드가 빠밤 하고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얘는 약간 저한테는 이미 먹고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고, 얘를 제가 딱 써보고 가장 놀랐고 가장 특이했던 점은 바로 무스 제형이라는 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크림을 써놨지만 한 번도 이렇게 비슷한 뭔가 포어 프라이머 같은 느낌의 그런 무스 제형은 거의 써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끈덕끈덕한 촉촉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덕꾸덕한 그런 밤 타입도 아닌 포슬포슬한 느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좀 오실까요? 이게 이름도 로지 사틴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진짜 새틴하게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이 크림을 받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다 써주고 있는데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바르면 약간 요철 정리가 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말끔하게 피부 결을 정리해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크림들은 너무 꾸덕하거나 리치해서 금방 유분이 올라와서 메이크업이 무너지곤 하는데 얘는 메이크업을 약간 픽스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파운데이션 하나만 올려도 약간 은은한 광이 하루 종일 돌면서 진짜 피부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리고 딱히 피부 타입을 탈 것 같진 않은 게 우선 보송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겉에 금방 유분이 올라오는 게 나는 걱정이다 하시는 지성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저는 건성이거든요. 근데 건성인 저도 정말 충분히 촉촉하다고 느꼈던 제품이라서 건성, 뭐 복합성, 지성 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크림일 것 같아요. 아,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쉐아버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나는 쉐아버터랑 조금 안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시기 전에,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한율의 쌀진액 미스트인데요. 여러분 그 쌀진액 스킨 그거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연도 말고 작년 겨울에 한창 건조했을 때 그 콧물 제형의 그 스킨을 쓰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트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좋겠거니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쓰기 바로 전까지 한창 제가 좋아라 했던 그 쌍바의 오일 미스트 있죠? 그거를 세 통을 쓰고 이제 갈아탄 게 바로 이 미스트인데 얘는 쌍바처럼 오일 미스트가 아닌 일반 수분 미스트예요.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뿌릴 수 있는 그런 미스트들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스킨케어 하자마자 막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항상 뭐 나가 있을 때 이렇게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 건조함이 느껴져서 저는 미스트를 화장을 한 다음에도 뿌릴 수 있는 그런 미스트를 좋아하는데 어떤 미스트들은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도 샥 뿌려주면은 아, 메이크업이 번진다거나 아니면 피부 같은 데가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나는 건조를 많이 느껴서 미스트를 메이크업 후에도 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요. 분사력이 약간 보면은 보이시나요? 약간 안개 분사? 저는 막 한 번에 착착 나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샹 하고 퍼져서 분사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는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보습용 미스트이기 때문에 뿌리고 나면은 그 약간 보습 막을 형성해서 안에 그 촉촉함을 가둬주는 느낌? 게다가 150ml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겨울 동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양의 미스트일 것 같아요. 다음은 너무나 귀여운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럭키 퍼피 컬렉션인데요.
진짜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그리고 또 요즘 진짜 댕댕이 너무 막 키우고 싶고 한창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머릿결 좋은 사람과 반려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저의 그 댕댕이를 향한 사랑이 막 폭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쿠션 케이스예요. 지금 이거 비어있고 쿠션 케이스인데 이 막 웰시콕이랑 비숑프리즈에 키우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이건 올데이 퍼펙트의 그 리필이거든요. 웰시 비숑 저는 웰시콕이 웰시콕이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리필을 이렇게 딱 하고 끼우면 이렇게 너무 귀여운 쿠션 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 이거 보자마자 진짜 막 기절, 이건 진짜 기절 각이다 이러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안에 쿠션은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리필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섀도우들도 10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건강하시게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우시게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요. 먼저 이름부터 즐거운 즐거우시게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얘는 핑크색에 영롱한 펄들이 차순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핑크라고 하기에는 약간 지금 제가 입은 이 연보라 색깔과 도 매치가 되게 잘 되죠. 그래서 핑크랑 연보라 사이에 조금 더 파스텔톤? 파스텔톤의 그런 색감이거든요. 근데 펄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베이스로 그냥 넓게 깔아도 예쁘고 저는 얘를 이렇게 눈 앞머리나 아니면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넓게 깠는데 그래도 진짜 진짜 예뻐요. 약간 청순한 메이크업이나 좀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에 너무 예쁜 색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하시게. 건강하시게에는 조금 붉은빛이 감도는 브라운 계열의 펄 섀도우예요. 얘도 색감이 아주 진하다거나 펄 입자가 너무 크다거나 하지 않아서 뭐 데일리용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즐거우시게랑 건강하시게 둘 다 베이스로 넓게 깔아도 너무너무 예쁜 색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했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패키지. 짠! 얘도 아까랑 똑같이 비숑프리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닥스훈트, 이번엔 닥스훈트가 들어있고 얘는 웰시코기 이렇게 있는데 얘도 너무나 귀여운 이런 패키지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는 완전 탱글탱글한 입술을 표현해주는 디어 마이 글라스 틴팅 립스톡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컬러 다 레드 계열의 색감이지만 어떤 거는 다홍레드, 어떤 거는 핑크레드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얘는 립글로즈 없이도 이렇게 몇 번만 쓱쓱 발라주면은 그 막 탱글탱글 유리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촉촉한 립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입술이 많이 건조해서 자주 트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좋을 것 같은 색상들이에요. 그래서 에뛰드의 이 럭키퍼피 컬렉션도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 신상 핫한 그런 뷰티템들이니까요. 강아지를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틸라의 새로 추가된 컬러인 시머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인데요. 하나는 트위그 그리고 또 하나는 라두스라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들입니다. 우선 이 두 컬러 자체는 아주 데일리용으로 뭐 애교살에 바른다기보다는 조금 포인트용으로 쓰기에 더 적합한 그런 컬러들인데요. 우선 이 트위그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색상이 굉장히 진해 보여서 얘를 어떻게 쓰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했는데 얘를 쓰는 팁을 드리면요. 이 봉을 바로 갖다 대고 섀도우를 블렌딩하지 말고 손에다가 살짝 이렇게 덜어요. 이렇게 덜어서 양 조절을 손등에서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대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저는 요거를 쓸 때는 아주 얇게 쌍꺼풀 안에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납작하고 약간 작은 붓을 이용해서 약간 라이너를 그리듯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블렌딩을 하면 이런 약간 붉은 계열의 초콜릿 색상으로 이렇게 번지게 돼요. 얘는 이렇게 블렌딩해서 조금 포인트 있게 음영감을 한 번 더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은 딱 좋은 색상이고요. 또 하나는 라두스. 이거는 색상이 굉장히 오묘하고 정말 독특해요. 이건 진짜 소장같이 완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여기 눈 밑에도 살짝살짝 톡톡톡 찍어 발랐거든요. 얘는 이런 카키 골드 색상인데 약간 옐로우랑 금빛 펄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오묘한 카멜레온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오늘만큼 얘를 블렌딩하지 않고 면봉 끝에다가 톡톡 찍어서 여기 밑에 언더 점막을 따라서 한 4방울
정도 이렇게 묻혀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에 바르면 오늘같이 조금 튀는 컬러 렌즈를 꼈을 때 이 노란 금빛 영롱영롱한 느낌이 조금 더 눈을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로드샵 돌아다니면서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컬러라서 좀 뭐 가을스러운 톤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골드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쯤은 소장같이 쩌는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은 바로 블러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플라워팝 블러셔인데 2호, 3호, 4호가 새롭게 컬러가 리뉴얼이 돼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2호는 핑크 로지, 그리고 3호는 선셋 로즈, 그리고 마지막 요거 4호는 달리아인데요. 우선 제가 맘몽드의 이 플라워팝 블러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발색이 막 엄청 짙지도 않고 가볍게 레이어를 하기 굉장히 좋은 일명 수채화 블러셔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약간 양 조절이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색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새롭게 리뉴얼된 2번 핑크 로지는 약간 흰기가 도는 베이비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완전 봄 느낌 물씬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뭔가 데이트할 때 나가고 나면 성공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핑크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3호 선셋 로즈는요, 아까 보였던 핑크 로즈보다는 조금 더 코랄 느낌에 가까운 핑크 코랄 색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이 핑크 로즈 좀 더 봄을 연상시켰다면 저는 이 선셋 로즈는 보자마자 좀 진달래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하긴 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나스의 블러셔를 이렇게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깔았고 이 선셋 로즈를 여기 앞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로 이렇게 깔았거든요. 그렇게 다른 톤 다운된 컬러나 상대적으로 색감이 옅은 컬러와 같이 믹스해도 예쁘고요. 이거 단독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발라줘도 너무 예쁜 블러셔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4호 달리아. 얘는 아까랑 달리 펄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절대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고요. 미세하게 들어가서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을 내주는 주황색 블러셔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을스러운 느낌의 오렌지 브라운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봄에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좀 생기발랄한 그런 밝은 느낌의 오렌지 블러셔예요. 또 기존에 플라워팝 성애자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모을 때마다 그 뭔가 성취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블러셔 덕후들은 한번 테스트해보러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스 블러셔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베이스로 깔았다는 게 이 러브라는 색상이거든요. 제가 여기 가운데 바른 선셋 로즈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확실히 색감 차이가 있죠. 얘는 에벨비비 느낌의 톤 다운된 장미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펄은 들어가 있지 않은 말린 핑크 장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단독으로 바르면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고 약간 성숙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도 정말 추천드리는 색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쨍한 발색의 뉴 애티튜드라는 색감인데요. 얘는 이 러브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선명도도 높고 형광기가 조금 도는 색감이에요. 베이비 핑크색보다는 훨씬 더 채도가 높은 형광 핑크색이기 때문에 뭐 봄부터 여름까지 완전 빛을 발하는 블러셔일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펄은 없고 좀 쨍한 색감의 핑크 블러셔를 찾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블러셔 색상입니다. 다음은 이거 베네피트의 더 포어 패셔널 펄 프라이머인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그 기존에 있던 포어 패셔널은 단순히 모공을 막아주는 포어 프라이머였다면 얘는 톤업의 기능도 있으면서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조금 화사하고 건강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프라이머일 것 같아요. 기존의 포어 프라이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정말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소량만 짜서 일자로 절대 바르시지 말고 동글리면서 내 모공 사이사이에 이 프라이머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콧볼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었을 때 예쁜 입체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또 문캉인데 립을 안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헤라의 로즈홀릭 크림 두 가지와 매트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기존의 샤이는 조금 더 쫀쫀하고 약간 착 감기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크림은 완전 되게 미끄덩하게 미끄러지듯이 크리미하게 발리거든요. 너무 촉촉하기 때문에 각질 부각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웬걸 발라보니까 진짜 각질 부각이 별로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게 굉장히 촉촉한데 발색이 너무 선명하게 돼서 한 번만 쓱 지나가도 정말 풀 발색이 팍 되더라고요. 반대로 매트라인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부드럽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당연히 크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데 마무리는 뽀송한 느낌? 전혀 크레파스 질감 아니고요. 확실히 매트한 색감이기 때문에 크림보다 조금 더 발색이 높지만 그래도 크림도 여전히 너무 선명한 편이에요. 먼저 제가 지금 현재 바르고 있는 이 너무 예쁜 매트 라인의 카르멘이라는 색상인데요. 요런 이거는 약간 딥한 핑크 레드인데 조금 고혹적이고 매혹적이에요. 저 말고 립스틱이요. 그래서 이 카르멘을 바르면 뭔가 메이크업이 약간 떼띠해 보이면서 좀 매혹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화사하고 맑은 느낌의 레드보다는 버건디 느낌이 살짝 섞였기 때문에 약간 톤 다운된 좀 분위기 있는 레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두 번째로 바른 게 매트라인의 핑크 레인이라는 색상이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정석 같은 핑크 코랄 느낌이에요. 이 컬러는 확실히 채도가 조금 높고 형광기가 도는 컬러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약간 코랄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코랄을 좀 피해왔는데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 코랄, 오렌지 코랄? 영상 올리면서 그 이후로 완전 코랄에 푹 빠진 거예요, 제가. 근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스터닝 코랄이 저한테는 좀 더 착붙인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풀 발색을 하기보다는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 하면 좀 더 여리여리하는데 생기발랄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핑크 코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데일리템으로 그냥 아무 때나 바르고 다녀도 메이크업과 잘 어울릴 그런 색상이에요. 여러분 등장하셨습니다. 제가 인스타에까지 올린 스터닝 코랄이라는 색감인데요. 이거는 그라데이션을 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풀 발색을 해도 정말 예쁘거든요. 얘는 아까 핑크 레인과 조금 다르게 톤 다운된 인디 핑크색의 코랄 립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차분한 느낌이 있고 만약 형광기가 도는 립스틱이나 채도가 너무 높은 립스틱을 바르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 저처럼 아마 너무 그거 좋아하실 거예요. 마지막은 크림 라인의 킬링 핑크인데요. 이거는 그 전지현 님이 너무 예쁘게 바르고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서는 정말 아, 여신 강림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발색하는 것보다는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색감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풀 발색을 했는데 완전 딸기우유빛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흰기가 조금 도는 채도 높은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컬러가 조금 팝하고 핑크핑크한 느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얘도 봄이나 여름에 정말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은 립스틱이고요. 근데 사실 저도 흰기가 도는 딸기우유빛은 정말 잘 안 어울려. 그거는 누구나에게도 그렇게 쉽게 어울릴 수는 없는 컬러인데 완전 흰기가 도는 느낌도 아니고 약간 쨍한 게 섞여 있어서 그라데이션으로 발색하면 좀 뭔가 사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봄 같은 싱그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핑크빛 나는 흰기 섞인 컬러에 약간 항상 두려움이 있어서 도전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트라이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엔딩은 제가 좋아하는 스터닝 코랄과 맨 처음 오프닝 때 발랐던 카르멘을 섞어 바른 거고요. 안쪽에만 카르멘을 발랐어요. 그럼 이렇게 2018년도에 새로 나온 1월 핫한 신상 뷰티템들을 리뷰를 한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발색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찍느라고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3시 23분이에요. 저는 잠을 언제 잘까요? 왜 굳이 12시에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신상템 리뷰라는 그런 설레는 영상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내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찍게 됐는데 찍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찍었거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